다시 생각할게요. 네. 와요. 울진 않겠죠? 어서오세요. 너무 앞에 가지 마시고 거기 앉으시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살고 계신 곳이 그러세요. 어디예요? 서울 창동이요. 성은요? 신요신 나이는요? 94년생 26살 26살 생일째요. 운명생일 알아요? 아니요, 남녀. 남녀로. 네. 갑자기 등이 왜 이렇게 아프지? 본인 꼭 누구한테 등에 칼 맞는 것 같아. 너무 당해. 상처를 많이 받아. 누가 내 등에 칼을 꽂는 격이다 그래. 상처가 많다는 거지. 아픔이 많아요. 이 나이에 26인데 26 같지가 않아. 왜 이렇게 풍파가 많았어 그래. 그러게요. 여긴 생일 언제야? 5월 9일이야. 쉬는 알아요? 오전 10시. 오전 10시. 네. 머리 아파. 머리도 많이 아프고. 오전 10시? 네. 혼자 살아야 될 사주팔자에 남을 거느리고 살려고 하고 누구하고 같이 살려고 하면 힘이 들고요. 본인은 일찍이 실패를 한번 하라 했거든요. 누군가하고든 내가 사는 사람하고 내 가족이든 남자든 살면 실패가 들어가요. 이별이 들어와. 근데 네. 벌써 이별을 겪지 않았냐 그래요. 아직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뭐 결혼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별에도 아픔을 겪고 내 식구하고도요 아픔을 겪으라 했고 그래서 식구들하고도 떨어지라 했어요. 이별을 하고 일찍부터요 떨어지라 했고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네. 본인은 너무 하고 싶었어요. 똑똑해. 그리고 나랏밥 먹는 사주가 들어있어. 그럼 선생님, 공무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못했어. 집에서 도와주지를 못했고 시끄러워 집이. 엄청 시끄러웠어요. 뭐가 막 날아다녀. 깨지고 날아다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름도 많고 집에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것도 두려웠고 밖으로 돌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 가서 의지해야 되나. 정말 본인은요 그냥 천지신명한테 빌고요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고 무당이 되라는 건 아닌데 네. 그만큼 내 마음에 종교를 가지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내 부모, 형제, 누구라도 남자라도 의지하고 살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본인 스스로 그래서 곧은 대나무가 돼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네.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가 돼야 된다 그래. 네.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중단이라 그래. 하고 싶은 공부를 다 못하고 중단했죠. 네, 전공을 다 끝까지 못했어요. 본인은 선생님 사주도 들어있고 그러면 남을 지시하고 가르치고 근데 예능적인 것도 들어있어요. 네. 본인 예능 쪽으로 했죠? 계속 했었어요. 네.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네. 율동, 춤, 무용. 네. 애들 운동 가르치고 있어요. 그쵸?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운동은 어떤 종목이에요? 태권도요. 학교 선생님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안타깝긴 하다. 그래도 선생님 사주가 들어서 선생님 하고 있으니까 네. 그나마 애들을 보면서요 좀 낙이라고 해야 되나? 즐거워. 순수한 애들 보고 애들하고 같이 웃고 그래서 우리 같은 제자는 아니지만 우리 같은 사주가 그래요. 무당 사주가 네. 만중생 거느리고 다스리고 남을 위해서 빌어주고 살듯이 본인도 그런 사주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애들 가르치고 애들 아픈 곳 힘든 곳도 어루만져 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느 한 남자한테 묶이려고 하지를 말아요. 그래요. 아 그래요? 의지를 하고 살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본인 스스로 강해져서 대나무가 되라 했잖아. 네. 내가 스스로 돈을 벌고 내가 능력을 자꾸 키워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남자가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굽히고 들어오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네. 본인은 또 웬만한 남자는 멋있지가 않아. 네.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맞아요. 진짜 센 사람을 보고 멋있어 하거든요. 근데 네. 본인이 사주 보면 굉장히 강해요. 네. 선생님 사주라 했지만 이제 군인 같고 경찰 같고 그렇듯이 그러니까 태권도를 하잖아요. 네. 운동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남자다운 사람, 정말 남자가 남자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잘 없어. 네. 그리고 본인 통이 커요. 네. 생각해보면 크죠, 본인도. 네, 네. 통이 커서 쪼잔한 남자 못 만나요. 맞아요. 근데 외롭다 보니까 자꾸 남자를 생각해. 맞아요. 지금 남자에 여기 너무 집착돼 있어요. 몰두돼 있어. 맞아요. 근데 남자를요, 나는 처음부터요, 의지를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묶일 생각을 하지 마라 얘기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네. 결혼을 안 하면 더 좋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결혼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그 말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근데 앞두고 있어도 좀 더 신중해라. 아직은 이르다 소리가 나와요. 빠르다. 근데 정말 빨라도 본인은 27이면 내년에, 내년에 결혼을 얘기를 할 거예요. 네네. 네, 내년에 할 거죠? 네네. 올해는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내년에 하면 후회를 해,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왜냐면 지금 만나는 사람은요, 남자친구. 네. 장단점 다 알고 있어, 본인이.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본인이 이렇게 휘어잡고 있어요. 네.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케어해보겠다. 네. 만들어보겠다는 마음이 있어. 네. 사람 쉽게 안 변해. 그 마음으로 갔다가 무슨, 선생님이다 보니까 사명감처럼. 만들어 보겠다고 갔다가요, 본인이 고생해. 마음 고생하거든요. 네. 살아보세요, 일단. 아, 네. 살아는 보세요. 근데 내가 볼 때 본인도 고집이 있어서 하고 싶은 대로는 할 것 같아. 맞아요. 결혼해보고, 도저히 참고, 살아보고, 맞춰보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보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사주 자체에 누군가에게 묶여서 살면 안 되는 사람인데, 여자다 보니 당연히 결혼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해보세요. 해보고. 아니면요, 돌아서 올 수도 있어요. 요즘은 뭐 이혼 한번 한다고 해서 그렇게 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맞는 사람하고 평생을 힘들게 사는 것보다 어느 정도 살아보고 겪어보고, 그리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은요, 서로 헤어지고, 다른 인연을요, 또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은 원래 40이 넘어서 41에 가야지 그래도 나하고 맞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빠르다, 이르다. 그렇지만, 어차피 내가 볼 때는 할 것 같다. 본인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또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일단은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하네. 맞아요. 근데 엄마 같고 선생님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여자로서만 내가 애교 부리고 응석 부리고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맞아요. 저 사람 내가 아니면 힘들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영어로 보일 때는 본인이 그 사람 손을 잡아주게 보여요. 그럼 본인이 이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생님 사주대로 가는 거죠. 결혼할 사주도. 네. 의지하고 기댄다기보다는. 그 사람은 성이요? 남자친구? 박. 나이는요? 90년? 90년? 서른. 잘 맞는 부분도 있네. 생일은요? 양력? 양력 4월 9일이요. 이성은 성향이 비슷한데, 같은 일을 한다거나 비슷한 쪽으로 가는데.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네. 그런 쪽으로는. 괜찮네. 사주 자체를 보니까 비슷한 사주예요. 일적으로, 직업적으로. 직업적으로 맞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생일 언제라 했죠? 4월? 9일이요. 그나마 이 사람도 강해서, 남자다워서 본인이 마음을 또 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책임감도 있고, 자기 활동을 하는 사람이네. 책임감이 있어서. 근데 승질이 좀 별나가야 되나. 좀 독불장군. 그리고 고집 더 세. 네. 본인보다 고집이 더 세요. 근데 엉뚱한 고집이 있어. 맞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잡아줘야 되는 거지. 케어해줘야 돼. 맞아요. 본인이 해줘야 돼요. 몇 시 태어났대요? 밤 11시 반이요. 자식. 이 사람도 아깝다. 그래, 나랏밥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아깝다. 둘 다 서로 아까운 사람끼리 만났네. 그래서 서로 좀 의지도 되고 위로도 돼요. 근데 이 사람하고 살면은 본인이 굉장히 답답하고요.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 일을 해도 본인이 지치다 거리 해야 되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요 사고를 치면 본인이 뒷수습해야 돼. 예를 들면 학생 가르치면서 어쩌고저쩌고 이게 좀 힘들게 했다. 네. 그래서 애를 혼냈다. 그럼 학부모가 와서 막 뭐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수습해야 돼. 네네. 이 사람이 수습이 안 돼요. 일 저질러 놓고 뒷감당은 본인이 해야 되고. 근데 그럴 각오가 돼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이 직업적으로 보면 서로 안 맞으면 못해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아직은 다 참아줄 수 있고 감싸줄 수 있고 저 사람 위해서라면 너 내가 대신 뭐 해결해 주지 뭐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서른 넘어가면은요. 네. 바뀌거든. 운도 바뀌고 그 해에 따라서 성격도 바뀌어요, 성향.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을 이렇게 지시를 하게 돼. 너 그러지 마, 하지 말라고 했지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들어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 사람 자존심 상해. 네네. 그러면 너하고 못 살겠다 소리 나와요. 자존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요만큼의 누구한테 군소리 지시를 못 듣는 사람.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볼 때는 애 같거든. 나이 차이는 있는데 오빠한테 꼭 동생 같아. 지금은 어느 정도 자제가 되지만 나중에는 자꾸 지시하고 가르치는 성향이 나와버려요. 그럼 거기에서 부딪혀서 두 분의 이별의 고비가 들어와요. 그 이별을 안 하려면 본인이 그냥 입 꾹 다물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도 참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화산 폭발하듯이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본인도 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욱하면서 화가 있는 사람인데 네. 그걸 지금은 참는데 부부가 되고 나면 본인도요 승질은 있거든 착하지만 아닌 걸 가지고 이 사람은 좀 우겨요. 그럼 본인이 뭐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부딪혀. 그러니까 안 싸우려면 그냥 무조건 그냥 놔두셔야 돼. 네. 해결을 못하는 건 그냥 해결해주고 내가 엄마인 것처럼 누나인 것처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뭐 이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참는 데도 한계가 있거든. 그쵸. 그 극도에 도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힘들면은요 좀 돌아올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요. 네. 무조건 내가 평생에요 나는 이렇게 참고 살아야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참고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내가 볼 때.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하지 마라. 좀 더 있고 이 사람을 만나더라도 좀 더 겪어보고 좀 만나보고 결혼을 하면 좀 더 좋을 건데 근데 내년에 결혼하려고 하겠어 보니까. 지금 둘이 같이 체육관을 오픈했거든요. 네. 여기 주소가요? 주소요? 주소 여기 삐 처리 해달라 할게요. 네. 터전 봐드릴게요. 어떤지. 고요. 네. 번지는요? 이름이 창호가. 이름 괜찮아. 돈 다 끌어보았네. 돈 싹 다 끌어부어가지고요. 근데 마이너스까지 있어. 아 그래요? 대출. 맞아요. 아 대출 저희 돈이 아닌. 그렇죠. 너 빌린 거죠 그러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심심하다 소리 나오면요 그렇게 안 바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여기는 터에다가요 고사 안 지냈죠. 네. 이 터는요 고사를 지내고 받들어주면은요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몰려들어올 자리예요. 네. 근데 1층, 2층 뭐 이렇게 돼 있어? 2층이요. 2층이에요. 네. 근데 1층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여기 1층, 2층 다 쓸 수도 있어요. 여기 자리는 괜찮은데 네네. 털을 잘 받들면은요. 그러면은 사람이 자꾸 개미 때 이렇게 줄지어서 오듯이 몰려오고. 네네. 그러니까 이 주변이 보니까 네. 아파트가 있어.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소문이 나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둘이서 발로 뛰어야 되겠어요.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전단지라도 돌리든 뭘 하든 아파트 앞에서 부모님도 학부모님들한테 인사하고요. 네. 눈도장 계속 찍어야 되겠어요. 네. 그거를 둘 다 그건 잘해. 네. 부끄러움 없이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못해 이러는데 그거 잘하시겠어요. 그걸 한 달만요 매일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애들도 들어오고요. 이 터는 술을 잘 받아요. 그래서 술을 많이 부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근데 화장실을 공동으로 쓰나? 네. 그 건물이 좀 크게 보여. 네. 그래서 공동으로 쓰니까 내 사무실, 예를 들면 내 체육관 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거기를 이제 화장실 터신을 잘 받들면 되는데 공동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물 나오는 그 수도짜리 하는 분들을 막은 게 있는데 안 쓴다고 이렇게 뭐 해놨. 저희가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그 자리가요 수도가 있었든 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막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탈이 나면은요 이게 물은 잘 흘러줘야 되잖아. 잘 나와야 네. 되고 재물인데 그럼 끊어지거든요. 지금은 많이 바쁘지를 않기 때문에요. 네.
잘 다스려야 돼. 술을 자꾸 이렇게 갖다 터에다가 대접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소주 같은 거 네. 이제 어디에 대접하는지 그런 거는 제가 나중에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좀 받들면은요 애들도 오고 그리고 두 분이 발라끼면서 홍보하고 그렇게 네.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유튜브 같은 거 하실 생각 있어요? 저는 근데 잘 몰라서 저는 근데 그런 걸 좋아하기는 하는데 근데 좋아하게 보여. 그래서 네. 하면요 더 잘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네. 유튜브에 올리세요. 그리고 아. 남자친구보다 본인이 올려야 돼. 네. 본인 얼굴이 나가야 돼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그리고 남자친구는 은근히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못해. 부끄러워서 못해요. 맞아요. 근데 본인은 자신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 가르치는 장면이라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거 수업 내용처럼 그런 거 유튜브 올리고 해보세요.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광고 효과가 있어. 본인은 광고빠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 말이 나온 거. 해보세요. 지금 당장은 못할 거예요. 네. 이제 다른 거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좀 지나면요 분명히 본인은요 나중에 내가 유튜브 보면 본인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해보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건강으로는 두 분 크게 나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사주로 보면은 네. 크게 부딪히는 건 없어. 띠에서는 합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네. 잘 맞는 건 있어. 네. 근데 이 남자친구가 고집이 워낙 너무 세니까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답답하다. 그럼 본인은 수행한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 준비가 돼 있는 분이지만 살다 보면 정말 나 머리 깎아야 되겠다 소리 나올 거야. 그 정도로 좀 답답할 거예요. 그래도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아니다. 허튼 짓 하고 나쁜 짓 할 사람은 아니니까 그거 좋게 생각하고 좀 인내하고 좀 참는다 생각하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금전운으로 보면 두 분 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요. 네, 내년 되면 돈 많이 벌어요. 잘 되겠어. 감사합니다. 여기 체육관 잘 되겠어요. 도장이라고 하나? 태권도니까 잘 되겠어요. 내년은 원래 자꾸 준비되고 그리고 9월달 이때부터 해서 괜찮아지면서요. 올해요? 예, 올해 9월부터 괜찮아지면서 여기에 근데 인원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엄청 많이 들어오게 보여. 진짜. 네. 근데 한 90명 들어오면 많은 건가요? 네 지금 저희 상태에서는 90명이면 괜찮아요. 풀이죠. 더 받을 수 있어도 그 정도 되면 괜찮지 않아요? 네, 전 가득 찼다고 보이거든요. 가득 찼어요. 근데 90명 소리가 나와요. 그럼 올해 9월, 10월 되면은요, 전 한 7, 80은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 되면 90, 100,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괜찮죠? 네. 잘 되시겠어. 그리고 본인이 잘해요. 애들한테도 잘하고, 그리고 본인은 스스로가 이게, 남자친구도 그래요. 사명감 있게 일은 해요. 네. 하는데 이게 욱하는 성질을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문제예요. 자칫하면 아니 운동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왜 그러세요? 이런 소리 들을 일도 있어요. 올 연말쯤에는 네. 구설도 좀 들어와요. 네. 그러나 그걸 또 잘 넘어가겠고 네. 그리고 본인이 그 케어를 잘 해주겠고 또 관리도 잘 하겠고 그러면서 내년부터는요 더 좋아져. 괜찮아져. 감사합니다. 차가 한 대예요? 네. 근데 두 대가 돼야 되겠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곧 네. 그죠 차 들어오죠. 네 맞아요. 네, 두 대를 가져야 돼. 차에 네. 이건 계속 차를 운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사고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남이 잘못해서. 네. 그래서 차에다가 시동 켜놓고요. 네. 이 도장 앞이든 어디든 주차 꼭 네. 삼거리 사거리 아니어도 돼요. 네. 그러면 거기다 차 세워놓고 시동 네. 걸어놓고요. 문을 여세요. 네. 문을 다 열어놓고 바퀴 하나에 막걸리 하나씩 부으세요. 네. 막걸리 부으면서 아무 사고 없이 네. 잘 다니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차로 일하는 또 영업이잖아요. 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네. 도장이 이름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네. 돌아다니는 곳마다 사람들 눈에 띄어서 이름나게 해주시고 네. 차에도 신이 있어. 차대감님이라고. 그분한테 술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바퀴에다가 다 네 군데에다가 다 부어주면서 바퀴 하나에 막걸리 하나씩 네네. 그래서 부으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아무 사고 없이 해주세요. 근데 그거를 비시면서요 차 네. 새로 들어오면 하세요. 차 두 개에다 다 하세요. 네. 그렇게 하셔서 그러면은 큰 사고도 없고 괜찮을 거예요. 근데 차에 부적은 넣어놓는 게 좋아요. 부적. 네. 사고 방지 부적. 네네. 그래야지 큰 사고 크게 뭐 대형 사고 날 게 접촉 사고로 지나가고 접촉 사고 날 거는 그냥 긁고 지나가듯이 지나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적은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쪽에 성당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저희 쪽에요? 네, 두 분 중에. 근데 십자가가 보여요.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뭐 구슬하거나 뭐 안 하잖아, 부적이나 이런 거. 근데 사고는 종교를 떠나서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부적 그냥 한 번 넣어놓으면 차를 운행하는 동안 팔지 않는 이상 계속 넣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넣어놓으시고 고사는 하세요. 사고는 안 나야 되니까. 네네.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년에 잘 되겠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네.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그 오빠가 오늘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이제 어머님이 좀 많이 아프셨는데 어머님 잘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를 지내주셨죠? 네, 그렇다고 하셨는데 빌어주는 걸 하셨죠? 네. 근데 나는 상문에 부정이 끼어 있는 사람이 오면은요, 뭔가 안 좋아 보인다던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집안에 상문에 부정은 없다고 보여. 그냥 맑게 보여. 그래서 본인한테, 물론 내 형제가 갔기 때문에 많이 아프지만, 그 탈로 인해서 뭔가 안 좋거나 이런 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잘 가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좋으면 못 떠나고 있고 본인 주위를 맴돌고 있으면 내가 점사를 볼 때 그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풀어줘야 된다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풀어서 잘 보냈다고 보여. 그러면서 편하게 갔어요. 그러니 물론 청춘이고 젊을 때지만요. 벌써 보낸 사람인데 자꾸 생각을 하면 다시 오게 돼요. 그럼 더 안 좋아. 그분이 더 닦아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극락을 가서도요. 빌고 닦아야 되는. 근데 억울하다. 잘못한 게 없는데.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실수가 연발이 됐는지 잘못 꼬여서 그렇게 됐는데요. 근데 아프다고만은 못 봐요. 아파서만 갔다고는 못 본다. 뭔가 잘못 꼬인 게 있다고. 그래요? 네. 아프긴 아팠잖아요. 맞아요. 네, 아파서 갔는데 네. 병원에서든 뭐든 치료대에 있었든요 뭐가 꼬여버렸어. 살릴 수 있었는데요. 네, 꼬여버렸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고 본인 사주의 명이 짧았다. 그리고 엄마 사주에 자식을 이루라 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어. 엄마는 가슴에다가 묻었겠지만요 이제 보내준 거는 했으니까 그나마 그렇게라도 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뭐 본인 이렇게 상문의 부정이나 이렇게 나쁘서 뭐 아니면 부정이 껴 있으면 지금 사업을 한다거나 장사할 때 안 좋아요. 근데 네네. 그런 게 없어 보여요. 네네.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내년이든 뭐 언제 결혼식을 하잖아요. 네. 결혼하기 전에 네. 본인은 양가 조상의 합의 받는 구슬을 하고 시집을 가세요. 들어보셨어요? 비슷한 얘기. 왜냐면 풀고 결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사주에 안 좋은 것도 풀고 남편 될 사람한테 조상 중에서 안 좋은 분이 있는 것도 풀고. 왜냐면 조상과 조상끼리 청춘에 가고 젊어간 사람끼리 어느 집이나 다 있잖아요. 네네. 들어와서 해방을 놓게 되면 부부간에 싸움이 들어요. 근데 안 그래도 본인 사주에는 내가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라 있는 사주가 있잖아요. 그러니 또 부딪히겠죠. 그래서 본인 결혼식 할 때 그때 네. 한번 푸세요. 그러면 그때 오빠도 한 번 더 풀어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 뒤에 조상도 풀고 해서 그러면 양가 조상이 합의를 받는 거예요. 조상에서 이렇게 합의를 기다리면 잘 살아요. 그래서 무조건 내 사주에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빌어서라도 합의가 될 수 있는 분은요. 이렇게 빌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때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용구님! 네.